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성민입니다. 네, 진행의 하우정입니다. 중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죠. 주강배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그 대회가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지금 바둑계가 생긴 일이 처음인데요. 네. 우리나라 선수는 예를 들어서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 또 유창혁 구단이죠. 네. 중국에도 물론 나옵니다. 시니어 팀이 있고 또 주니어 팀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주니어 팀도 아주 막강한데요. 박정환, 최철환 선수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주니어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명이 연구를 해가지고 4시간 반 동안 바둑을 둡니다. 네. 그냥 서로 세 사람이 합치면 조은영 구단의 그 날렵, 발빠름이죠. 이창호 구단의 무딘 칼날이라고 합니다만 계산력도 유창혁 구단의 공격력. 네. 세 사람이 합치면 정말 세계 최강일 텐데요. 세 사람이 합의해서 바둑을 두는 그러한 또 중국도 물론 합의하겠죠. 네, 그러한 이제 기전이 생겨서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니어 팀보다도요, 이 추억의 올드 팬들은요, 이 시니어 팀들의 선전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아마추어 대회도 이런 재밌는 대회가 많은데요. 이 프로 대회도 팬들의 이목을 끄는 뭐 혁신적인 대회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도 바둑교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말씀이시죠? 알려진 말이죠. 네. 인일시 지분이면 면백일 지운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네. 그런 말은 많죠. 백인당중 유퇴하라. 100번을 참게 되면 모든 게 평화롭다. 그래서 참을인 자 하나가 모든 걸 풀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듯이 바둑을 또 인을 기도라고 합니다. 바둑은 참아야 되지. 화난다고 대마 잡으러 갔다가는 못 잡은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참고 참고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아주 현명한 네.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제 바둑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입문에서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네, 바둑 입문에서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실전에 나왔던 변화죠. 네, 네, 프로들의 실전에 나왔던 변화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또 아마추어에 나온 변화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목에 네, 두 칸 높은 혁공 요즘 유행입니다. 자, 상대방이 갖다 붙여봤죠.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젖혀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원래 정석은 늘고, 이렇게 되죠? 네. 보통 여기서 느는 게 좋죠. 젖히는 것보다는. 젖히는 것도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이었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젖히는 게 다 낫다는 이론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어주고 이제 두 칸 정도 뛰겠죠. 네. 이렇게.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이제 붙이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여기를 뛰면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막을 때 늘어서. 네. 두면 이거는 뭐 서로 둘 수 있는 깔끔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원래는 정석이죠. 아니, 이렇게 느는 게 있죠. 그렇죠. 늘면 이제 날 일자. 막는 것과 네. 이곳의 맞보기. 날 일자나 이쪽 날 일자라는데 눈목자를 두면 지금은 이렇게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혀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선택, 젖히면 지금 백은 이간 하나 끊어서. 자, 이으면 축이라고 보고요. 네, 잡아야 될 때 단수 잡으면 몰아서. 이건 아무래도 이 점이 조금 어중간한 데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아무래도 흙이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한 밀어야 곳에 되거든요. 다가와 있죠. 안 밀면 당하면 이 점이 아파요. 그래서 민다고 하면은 젖혀서 그렇죠. 가만히 가만히 늘어두면 이 점이 조금 외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정석이에요. 선택이.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나왔던 것이 이거는 참 어려운 변화인데요. 하나 젖혀갔습니다. 네. 아마추어 바둑을 한번 보여드리고 5단들의 바둑, 고수의 바둑을 또 실전 예를 한번 보여드려요. 늘고 여기서 이걸 안 넣을 수는 없어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은 이제 밀고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마추어 바둑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밀고 나가고 두 점 머리를 젖히니까 자 이렇게 두는 것은 바로 잡혀버리니까요. 네, 그렇죠. 젖히니까 막아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고 있고 이었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네. 이때 이제 두 점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이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안 잡고 이렇게 밀고 싶어요. 네. 밀면은 잡아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만 몰아도 이거는 흙도 둘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두 번 앉죠. 이게 흙이 재밌죠. 네. 이건 이게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상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놔도 이렇게 막으면요. 이건 뭐, 상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모양은. 여기 모는 게 또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요. 이 장면이라도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무심코 이렇게 두니까. 잡았다. 누구나 뭐 기분 좋게 잡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씌워버리니까 올가미를. 여기서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지금 나가는 방향은 이쪽과 안 찌르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두 쪽인데요. 이쪽으로 찔러봐도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몰아서. 항상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치면 먼저 먹여쳐야 됩니다. 지금은 뭐 안 때릴 네.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어요. 자, 이었습니다.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다 살리려면 이제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고. 네. 네. 이렇게 한다 해도 저 늘면 잊고 끊는다 해도 가만히 나가버리면요. 이것도 흙이 않네요. 좀 뭉친 형태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반대로 끊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천천히. 자, 이 모양인데 아마추어 봐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했어요. 붙여서 네, 젖히고 아니 위로 젖혔죠? 몰고 네 이제 늘었죠. 안 될 수밖에 없을 때 나가는 게 점수인데 붙이는 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씌웠습니다. 이제 잡고 씌우고 이제 1이 나갔어요. 그런데 실전이죠. 1이 몰아서 아 이게 실전인가요? 네, 따고 또 역시 먹여치고 먹여쳤죠. 네, 따내면 1이 또 몰고 있고 또 하나 호구치고 이때 여기를 하나 늘어야 되는데 안 받고 막아버리는 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뿌리를 끊었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늘고 한 칸 늘어뒀어요. 그러니까 뛰어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일단 이렇게 뛰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의 자랑거리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막아 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뛰어나갔는데 네. 흙이 이교환이라고 이런 걸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보통 말이에요. 때는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걸 하고 이렇게 늘어서 이었죠. 그리고 이게 달아납니다만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해서 엄청난 이적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거의 이렇게만 다 붙이는 수가 있죠. 네. 네. 들여다보고 넘어가 있죠. 이을 때 넘어가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그런 모양을 이렇게 두어서 네, 그건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참고로 오늘 여기부터 요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모양이 살아있는 걸로 간주하고 있었죠. 흙은 계속. 그러나 이 모양은 여기다 치중을 가면 폐가 납니다. 네, 붙이면은 몰아서 네 꽃놀이 폐 그리고 이리 놓으면 젖혀서 막고 막을 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이건 이제 실패한 흙이 실패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추어 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고 실전 예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비슷한 정석이 올드 팬들한테는 이해가 갈 거예요. 뒤집기 정석이요. 이렇게 해서 정수입니다. 몰고 이거 하나 늘었습니다. 3, 3은 급소인데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점머리를 젖히고 호구를 치고 이 정석은 많이 나오는 그러한 모양과 일맥상통한데요. 이거는 이제 선이 하나 높아서 따내고 여기까지 정석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백이 조금 한 줄씩 밑으로 가 있으면 네, 모르겠지만요. 한 줄을 밑으로 간 정석이 네. 소목 정석에 나옵니다. 이건 하나 높아서 백이 약간 나쁘다. 흙이 6대 4라 좋다. 실전 예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정석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항상 이 두 칸 덕분이었고, 이 눈목자도 난해하고, 이것도 난해하고, 다 난해하니까 그냥 한 칸 뛰고, 하나만 보죠. 한 칸 뛰고, 한 칸 뛰고. 이렇게만 흑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뛰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할 점은 초반에 붙여서 젖히고, 늘지 말라는 거죠. 하나만 붙여도 그냥 뛰어나가라. 그 네. 이유는 나중에는 상황을 네. 보고 늘지 않고, 그렇습니다. 2단 젖히는 수가 네. 있다는 이수가 거죠. 이수가 통렬하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놓을 때, 이어주고 이을 때 하나 막고 나갈 때 끊어 잡아서 살아버리면 오히려 이돌이 위험해집니다. 네, 그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느는 건 약간 무겁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전 예를 보죠. 젖혔습니다. 끊었죠. 몰고 느는 건 필연이고
늘었어요. 1이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하나 밀어야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두는 게 재밌었죠. 막아야 되겠죠? 네, 그거 없어져. 하나 뭐 안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막는 게 상당히 좋은 자리 같습니다. 이렇게 젖혔고요. 그러니까 하나 또 밀고, 늘고, 일단은 여기 하나 더 밀었어요. 그러니까 또 늘어야 되고, 하나 늘고, 한 칸 뛰고, 쌍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았어요. 자, 이렇게 잡히는 거는 좀 싱겁다. 그렇죠. 하고요. 막아서 이제 키워버리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 나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뛰었습니다. 이쪽에 흙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찌르고, 막고, 또 나가서 늘고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은 놓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치죠. 이거 안 놓으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놓을 때. 오공도 모양으로. 8수에다가 이거 입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수 안 됩니다. 그래서 치중을 했죠. 이게 급소예요. 그 다음에 막으면 또 치중을 합니다. 또 이게 막는 게 좋은 수예요. 버리더라도 넘어갔습니다. 오늘 재밌었던 건 여기를 뿌리 하나 끊습니다. 이걸 덥석 몰면 나와서.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또 나와요. 석점이 잡힌 거 아닐까요? 또 나가면 이렇게 하면 몰면. 아. 이어서. 아, 자충이 되는군요. 이어서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찔러버려서 이 두 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찌르면 안 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먼저 찔러버리면 이걸로 끝인데 아래로 젖히게 되면 그러한 뒷맛이 남아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끊었을 때 좀 살펴서 이리 들여다보고 있고 때? 여기까지 대형 정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풀어봐도 이렇게 두면 정석이 돼버립니다. 젖혀서 당시 축이 안 됐었습니다. 뿌리를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또 밀고 또 미니까 장문을 하고 네. 이런 모양이 나와서 세력대 실리였는데 나중에 이 실리가 짭짤해가지고 한 25쯤 나서 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주 이 중앙 타겟도 나중에 또 멋있게 이 두 점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나 이럴 때 하나 밀고 이걸 당하면 안 되니까 늘어야 될 때 또 가볍게 하나 들여다보고 이거 전체는 무거워 이런 정도로 탈출해서 세 점 잡으려면 잡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이 성공한 그러한 바둑이었습니다. 자, 일단 두칸 높은 협공에서요 이렇게 극명하게 세력과 실리가 네. 나누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 배워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